오늘 뽑고 말살까? 저걸 볼 수는 없잖아. 이런 거야. 완전 해킹 없이. 안 그래도 시스님. 자, 그래서 들어갈 말 뭐로 내냐? 연결 오구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선택지는 안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n conclusion. 결론 내릴 때 쓰는 거죠? 네. Similarly. 비슷하게. 비슷하게. 좀 비교하는데 비슷한 것끼리 비교할 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다르게 나와. 오케이. 예. 그래서 연결 오구는 앞뒤 문장과의 관계, 방칸 앞뒤 문장의 관계 보는데 전체 내용을 파악하면 되는 거죠, 뭐. 오케이. 뭐 어쩌고저쩌고. 예? 네? 오케이. 오피스가 뭐 같은데? If you ask someone to name three spots, most likely he or she will be able to answer with ease. 오케이. 그래서 to name에 대한 얘기. 예. 오케이. Let's go today. 영화라고 시키다고 또 이름 짓다? 이름을 말하다죠, 이 사람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ill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능력을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은 추측하고 있고 with ease. 오케이. 그래서 ease의 품사는 그렇죠. with 명사하면 부사나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 가지 스포츠 이름을 말하고 부사한 말이야. 대부분은 오케이. 축구, 야구, 농구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after all, nearly everyone has an idea about what types of activities are regarded as sports and which are not. Most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after all, 오케이. What 오케이. Be regarded as 오케이. Which 그래서 뭐 오케이. Not 뒤에 생략된 말 다 필기해놨네요.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어쨌든 거의 모두 생각하십니다. 활동들의 종류는 무엇이 스포츠와 연결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것은 스포츠와 연결되지 않는지 무엇이 스포츠와 연결되지 않는지 무엇이 스포츠와 연결되지 않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생각들이다? 생각들을 가진다. 오케이.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냐? About,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it이죠. About it.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생각, 뭐, 어떤 종류의 활동이 여겨지는지에 대한 생각. 뭐로 여겨지는 스포츠로. 그리고 또, 어느, 뭐, 위치를 좀 더 풀면, 이거 대신 왔죠. What types of activities are not regarded as sports? 그러니까 이건 생략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이 문장은. 생략을 눈치채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건 생략이 아주 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장이에요. 어쨌든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어질 말이 뭔지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 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문장 자체가 하고 싶은 말은, 뭐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니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람들이 스포츠인 것과 스포츠가 아닌 것에 대한 뭐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뭐 없긴 뭐 없어. 뭐 영화 보는 게 스포츠야?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구분하는 거 뭐를 기준으로 뭐 이게 이어질 내용이 뭐 근데 스포츠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건 어쩔 건데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엇이 도대체 스포츠인 것과 스포츠가 아닌 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 뭐 네가 그러면 야 뭐야 그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보는 게 왜 스포츠가 아니야 얘기하면 설명은 딱히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구분하는 게 도대체 그 구분하는 능력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걸 이 문장을 통해서 추측을 해야지 뒤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Okay. Most of us think we know what sports are. 계속해서 다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얘기했는 쪽으로 냄새가 납니다. 뭔 소리야? 오케이. Okay.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죠. 무엇이 스포츠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that도 생략된 거 보이죠? think 뒤에. most of, 뭐, nearly all of, every one of us thinks 하고 같은 거죠. 앞에 나왔더니 뭐, 요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nearly everyone thinks we know that's what sports are.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스포츠가 뭔지 알고 있는데, 약간 뻔해. 스포츠가 뭔데? 이제 물어보면 딱히 말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들어가고요. 내 냄새 들으려면 여기 however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Okay, the line drawn between examples of sports, leisure and play is not always clear. 그 얘기가 나오죠. 그니까? Okay, 그래서 드론에 대한 얘기부터 할까요? 무슨 중1이냐? 어? 뭐 3단 면시 뭐 94개 외우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죠. 그럼 is에 대한 것도 설명이 되죠. 왜? The line is not always clear죠. 그 다음에 not always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어? Not always. Not always 딱 표시하면 문법 제목이 탁탁 튀어나와야 돼. 구분부정이죠. 항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은 진짜 라인이라기보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분에 대한 얘기죠. 구분. 구분이 영어로 뭐죠? 그렇죠. 디비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뭘 보여줄 모양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사이에 얘들 사이에 뭐의 스포츠와 레저와 그리고 플레이 놀이 그렇죠 이 사이에 주어진 얘 사이에 그어진 구분하는 구분이 어떻지도 않다 항상 명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대부분이 most of us think that we know what sports are. However, the line is not always clear.가 아주 적당하죠. 그러니까 빼박 however 류가 와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 fact 연결어로 in fact 썼고요. in fact divisioning devising a definition that establishes clear and clean parameters around what types of activities should be included and excluded is relatively difficult to do. 여기서는 조금 어렵게 썼는데요. 뭐 얘에 대한 얘기. 논문을 주고 대세에 대한 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끝은 어라운드까지가. 몇 가지겠지 뭐. Devising a definition should be included. 아, 아, 네.
아니죠. 몇 가지죠. 예. 중간에 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 is가 설명되는 것도 또 주어가 무지하게 긴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Devising a definition is relatively difficult to do 라고 하면 결국은 뭐가 어려워서 하는 얘기입니까? 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자, 이게 선행사가 그럼 예죠. 그러면 정의는 정의인데 어떤 정의? 일단 어휘를 좀 볼까요? 파라미터. 그러면 나머지 별로 없네. Establish. 오케이, 여기 내용상 같은 말. Defi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해석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뭔 소리예요? 개념을 구분 방법. 그 개념을 분명하고 깔끔한 구성으로서 세운 개념. 포함되고 무엇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어느 종류의 활동들은 포함되어야 하고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경제 예, 그러니까 뭐가 스포츠에 들어가야 할지와 빠져야 할지의 경계를 구성하는 어떤 구성 요소, 어떤 구성 요소, 깔끔하고 명확한 어떤 의미를 규정하는, 규정해주는 깔끔하고 명확한 구성 요소, 어떤 단어를 결정짓는, 아, 이런 거, 이런 구성요소란 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스포츠야. 그런 요소들을 패라미터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근육 운동이 있어. 알겠습니까? 근육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 또 뭐가 있을까? 스포츠. 너는 스포츠를 정의하라 그러면 뭘 스포츠라고 해요? 운동이라고 불려야 된다. 그러면 밥 먹는 거 숟가락 틀어줘야 된다. 그거는 운동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 e스포츠다. 이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 그러니까 패라미터라는 거는 요런 축구는 요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야라고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규정시켜주는 어떤 의미의 구분하는 것은 어떻다? 어렵다. 그러니까 요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라고 말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device에 대한 얘기? 구분하다. 오케이. 쩝. 이 문장 참 좋은데, 더 읽고 싶네. 사실은 구분하는 게, 정의를 구분한, definition, 정의죠, 정의. 정의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Activities that are regarded as play today may gain the status of sports in the future.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끝은 오케이, status 지위. 그래서 뭔 소리?
오늘날 우리 마음을 느꼈으면 활동들은 미래의 스포츠의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뭐다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데피니션을 클리어하고 클린하게 어떤 에스테블리시 하는 것이 relatively difficult 하기 때문에 지금은 플레인 게 나중에도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가 오고 나서 many people once played badminton in their backyard but this activity was hardly considered a sport. Okay, 그래서 원스에 대한 얘기. 일단 뭐가? Okay, this activity hardly why? 무슨 시제? 됐습니까? Okay. 내 안에 낯들어 있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 소리?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뒷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활동은 거의 스포츠로 여겨 지지만 않다. 그렇죠. 옛날에 하던 시대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for example 빼박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인데 뭐의 예를 들은 거야 지금? 현재에는 놀이로 불리지만 미래에는 스포츠와 불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과거에는 놀이로 불렸지만 현재 이전 시대의 놀이였는데 이후에 스포츠가 된 거예요. 지금 배드민턴을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for example이죠. Since 1992, however, badminton has been an Olympic sport. 그러나 1992년 이후로 쭉 배드민턴은 올림픽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글의 구조가 한번 뒤집혔죠.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스포츠 세계 대봐 하면 금방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린 전부 다 뭐가 스포츠냐고 물어보면 아 뭐가 스포츠지 이거 스포츠야 이거 스포츠가 아니야 라고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들 생각하는데 Nearly everyone has an idea about what types of activities are regarding sports and which types of activities are not regarded as sports. Most of us think that we know what sports are, but the line is not clear. It's not always clear. In fact, devising a definition is relatively difficult to do. 맞습니까? 오케이. 뭐 할 게 없다. 맞습니까? With ease, easily, at ease. 오케이. 그럼 at ease는 왜 comfortable이죠? 여기 with이 뭔 뜻이야? 그렇죠. 그럼 쉬움을 사용하여. 쉬운 상태. 그렇죠. 얘는 쉬운 상태 속에 컵으로 편안하게. 맞습니까? 오케이. 수의 일치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뭐 주어가 길어졌을 때 뒤에 나온 동사 아까 나왔던 is 같은 그런 건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뭔 얘기야? We have the day is me, blue of four days, pink of a yes, possible age. 예, 얘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얘가. 그 다음에 state에 대한 얘기, 상태도 되고, 미국의 주, 우리나라의 도, 또, 말하다. 말하다 스테이트 스테이트먼트 선언 스테터스 그 다음에 스태츄 좋았어. 이건 뭐야 스태츄? 저 솔직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스펠링은 이거 맞아? 지금 이거 다음에 K-E가 맞는지 아닌지 S-T-A-T-U-K-E? 이거? 아, 안 돼.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한 거 아닐까?
나는 의미가 없는데. 아, 미팅 단어 똑같은 뜻 아니야? 똑같은 뜻. 이거? 스테이튜트 아니야 이건? 이건 법령이고 스테이튜트의 다양한 의미 얘기한 건가? 아닌데? 아. 신장 치면 키든이 나오는데 아니네 웬일이야. 아 스테이튜트 아 St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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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심해야 될 단어. A confused state of mind. The Baltic states. Matters affairs of state. VN, he has already stated his intention to run for election. The facts are clearly stated in the report. This is not one of their stated aims. 언급한 목표, 명시한 목표. 됐습니까? Okay, stature, statute, statue, status, stat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없고, 좋네. Okay, 이건 몇 개 남았, 이건 한 장 남았네, 6번인 거 보니까. 한참 남은 것 같다고. 오케이. 오늘 가면 되겠네. Teams made up of diverse specialties specialists are infamous for their inability to get things done. 오케이. 그래서 made에 대한 얘기. 군사지. 끝은. 그 다음에 diverse specialist. 다양한 전문가들. made up of 구성되어진. Infamous. 그 다음에 이 투두에 대한 얘기. 부산 부산의 꿈이죠. 그 다음에 get things done.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여기 done에 대한 얘기 그러면 아 데이터 업고기 다이버스 되셨지? 네? done에 대한 얘기인데 왜 명사를 들이대? 아 자, get things done은 일이 되어지다, 일이 된다, 일이 진행되어진다. 일이 돼가다, 일이 잘 돼가네, get things done. 여러 가지 일이 완성된 상태가 되다. 완성시키다. 일을 완료시키다.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팀들은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팀들은 그들의 그 환경이 높다. 이리 잘 그들의 분위기를 이리 잘 되게 하고 뭔 소린데? 오케이. 이거 그러면 우리만 속다. 아, 사공이 많은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얘기하고 있다 지금.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들은 그들의 무능력으로 악명이 높다. 어? 뭐 어떤 무능력, to get things done, 일을 완성시킬 일이 안 된단 말이야. Diverse specialists로 made up of 돼 있는 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앞에서 벌써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get things done 할 수 있는 팀을 organize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이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이유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Despite the best laid plans of the managers who assemble such teams, the differences among members frequently lead to poor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nfusion. Okay, despite best laid plans. Okay, 그 다음에 계획들. 최상의 계획들. 후에 대한 얘기. 시작했으면 끝은. 여기까지다. 오, 여기까지 컴퓨터까지? 이게 부사구잖아, 부사구. Despite, 그러면 뭐야, 주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가버리면 주절은 언제 나오라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어딨어? 동사는 여기 있네. 말 안 해. 맞나? Okay, conflict. Okay, 그래서 뭔 소리? 그 그러한 팀들을 모으기 위한 관리자 최상의 계획들을 구하고 멤버들 간의 차이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는 아니고 자주, 그죠? 아, consistently가 아니라 자주 consistently가 밝고 혼란으로 끊임없이. 오케이. 그래서 차이, 결국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최상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관리자들이 뭐한 관리자, 그러한 팀을 구성한 관리자들의 최상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그 차이점이 자주 끌고 간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Poor communication, 형편없는 의사소통, 갈등, 혼론, 혼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다이버스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글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획일화된 구성원들을 요구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오케이.
자, 계속해서 members new to one or other simply don't understand when and how to communicate.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new에서 시작된 거죠. 그 끝은 여기 난 거죠. simply don't understand 동사고요. 오케이, when에 대한 얘기. 그 뭐란 말이야 셋 중에. 의문사라고 하면 되지 둘 다. 그럼 왜 doesn't가 아니고 don't야? 예, 그래서 뭔 소리? 아, 일단 when and how to communicate를 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오케이, 의문사 투도죠. 그래서 when and how they should communicat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communicate 해야 할지 이런 뜻이죠. when and how to communicate는. 그래서 뭔 소리? 의문사를 새로운 그 사람들로 된 멤버들은 전달하게 많이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 오케이, 여기 내용상 new 바꿔 쓸 수 있는 거 unfamiliar죠.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에게 낯선 one another는 each other의 복수형이죠. each other는 둘 사이에 서로서로고 one another는 셋 이상 사이에 서로서로는 one another 써야죠. 뜻은 서로서로. 서로에게 낯선 구성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언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서로서로 처음 보니까 낯가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 됐습니까? Some groups 계속해서 쭉 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바뀐 거. However 뜬 적, however new, however 종류가 뜬 적 없죠. 왜 망하는지, 얘들이 왜 망하는지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원인이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좀 new to one another 하기 때문에 they don't know when and how to communicate. 의사소통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some 떴는데요. other 뭐 이런 거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Some groups never master this. And even in groups that do. The process takes time. Slowing progress toward team goal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this에 대한 얘기. 아닌데요. 여기에 어떤 집단은 절대 마스터하지 못한다 했잖아. 뭘 마스터하지 못한다 했어? 들을 마스터하지 못한다. When and how to communicate. 그 다음에 that 대한 얘기. 그런 지식. 지식. 그럼 뭘 가르켜? 그럼 and even in groups that do 해도 돼. 두에 대한 얘기도 할까? 저는 don't understand. 아니죠. do는 master this 대신 왔죠. 그럼 that은 뭐겠어?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and even in groups that do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그룹을 내서 그러한 이러한 것들을 마스터하는 것들은 내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그룹은 절대 when and out communicator를 마스터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스터한 그룹에서조차도 when and how to communicate를 마스터한 그룹의 그룹 내에서조차도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아예 커뮤니케이션 안 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깨우친 그룹에서조차도 예를 든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가 중요하고 대세를 눈치채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 누가 그런 거 물었겠어요? 언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죠. The process of mastering when and how to communicate. 됐습니까? 그럼 요 부분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과정이 뭐한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의사소통을 마스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마스터한 그룹에서도 그걸 마스터하기 위한 그 시간이 많이 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슬로잉에 대한 얘기. 순사구문 이제 하면서죠. 하면서 걸린다 이런 거죠. 슬로우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갖고 있는 건? 천천히 팀 목표를 향해 전진을 나가면서. 오케이. 둔화시키면서. 천천히 나가면서 하면 긍정적으로 느끼는잖아. 둔화시키면서 빨리빨리 못하게 하면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해서 해야지. 뭐 하면서 과정을 뭐 하면서 과정 말고 참 앞으로 나가는 거 진척이라고 해. 진척을 둔화시키면서 어디로 가는 팀 목표로 향하는 어떤 진척을 둔화시키면서 그니까 뭐야 지금 뭐 빨리 목표 달성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지금 서로서로 서로 뭐 말하는 법 서로서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익히고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주어죠. 그렇죠? 그러놓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 Can help a group overcome this obstacle. 오케이. 그래서 overcome에 대한 얘기, 형태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얘기했고 this obstacle에 대한 얘기 누가 그렇겠어? 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프로세스 테스트나 슬로우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never must, never must this와 또는 master 한다 손 치더라도 slowing progress towards 하는 이러한 장애. 그러니까 의사소통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목표를 향해서 빨리빨리 못하는 이러한 장애물을 뭐 하도록 극복하도록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제시하겠다? 솔루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 올 말은 이 사람이 하라는 거에 주어 버전을 이거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경우에 늘 주어로 바꾸면 누군가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Once a team has learned when and how to communicate on one project, it can carry the skills over to the next. 네, 그래서 Once에 대한 얘기 일단 뭐뭐 하면 그리고요 It에 대한 얘기 when and how to communicate on one project. 뭐 그런 거 대신 올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ose skills. when and how to communicate on one project. 그러니까, 어? 네? it? 그러니까 이시 이러한 것을 뭐한 거 이러한 기술을 익힌 것이 극복해서 익힌 것이 뭐 할 수 있다 그러한 의사소통 그러니까 뭐 오버에 대한 얘기 이 아니죠 carry A over to B죠
그럼 뭐겠어? A를 B에게 넘겨준다. A를 B에게 건네준다. A를 B로 뭐 보내주는 거, 각각 옮겨주는 거. 네. 갖고 가는 거. 일단 어떤 팀이 이러한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면 그 의사소통에 대해서 익힌 그것이 뭐 하게 된다? 옮겨준다. 뭐를? 그러한 의사소통의 기술을 다음 단계로. 그거 계속해서 써먹을 수가 있다. 다음 단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research shows that many teams struggle to make use of the knowledge each individual brings to the task because their members don't know who has what information. 오케이, 그래서 struggle to do 오케이, 뭐뭐 하려고 애쓰다, 머둥거리다. 뭐뭐 하는 것을 애쓰다. 명사용법이고요. Make use of 이용하다, 써먹다. 다음 부분에 시작과 끝이 있지.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 시작했죠. 여기서 끝나죠. 그럼 생략된 건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야. 여기 관계대명사죠. 선행사가 이거고 이 자리에 들어가죠. 브링스 뒤로. 오케이, 그럼 뭐 살펴볼 거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뭔 소리? 연구는 보여준 지라는 것을 많은 팀들은 그 지식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개개인이 그 테스트에 그로부터 가져온 지식을 로부터는 어딨어? 로부터가 2인데. 오케이. 그래서 연구가 증명해준대요. 뭘, 많은 팀들이 뭐 한다? 지식을 써먹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 각 개인이 그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온 지식, 임무에 대한 지식. 각 개인이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각그 구성원들, 멤버들, 팀 멤버들이 가지고 임무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려고 쉽게 한단 말이야, 어렵게 한다는 얘기야. 애를 struggle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애를 먹고 있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because 썼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왜? 계속. 누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쉽게 make use of the knowledge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누가 뭘 알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딱 답이 좋네.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전에 내가 unfamiliar를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scovering. This knowledge can take time and effort. The more frequently the same individuals work together, the better an organization performs. 오케이, 그래서 ING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러면 왜 그것을 만들었냐면 요거 만들려고. 뭐가? 주어 동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죠? 오케이, 그럼 뭔 소리? 이러한 지식을 발견하는 것을 시간을 많이 있는 게 많습니다.
예? 가질 수 있다? 아니, 시간이 걸린다. 뭐 가지긴 뭘 가져. 시간과 노력이 걸리고 들고. 디스 날리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네. 디스 날리지에 대한 얘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그래서 더 자주 같은 개인들이 협동할수록 더 낮게 조직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더 자주 같이 일하는 얘기가 뭘로 필요한 얘기야? 대화. Familiarity를 높이란 말이고, 친근도를 높이란 말이고. Okay, motivation. 그 다음에 expertise. 오케이. 그 다음에 leadership. 그 다음에 컴피티션, 경쟁심. 오케이. 그럼 글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 그 diverse specialist들로 made up of 돼 있는 팀들은 inability to get things done, 일을 못하는 걸로 유명해. 왜냐, 뭔가 뭐야, 다양한 전문가가 많아. 전문가 많으니까 막 계획은 휘황찬란해. Despite the best laid plans of the managers, 관리자들이 아주 막 촥 휘황찬란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the difference among members frequently lead to poor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nfusion.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conflict도 의사소통 안 되니까, confusion도 지금 뭐라는 거야? 복사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 new가 키가 된 거죠. unfamiliar 얘기하는 거죠. members new to one another, 서로에게 낯선 구성원들이 simply don't know when and how to communicate, 어떻게 대화를 할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룹들은 never mastered this skill, when and how to communicate를 익히지도 못하고, 그리고 and even in groups that mastered this skill, 이런 기술을 익힌 그룹에서도 조차도 the process of reaching goal이겠죠. The process of reaching goal takes time.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하면서 slowing progress toward team goals. 팀 목표로 향한 어떤 진척 상황을, 진행을 속도를 늦추면서. 그래서 familiarity can help group overcome this obstacle, 이러한 장애를, 이러한 방해를 극복하는데 familiarity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떻게 할지를 익혔다는 얘기는 친해졌다는 얘기인 거죠. 친해졌다는 얘기 되면, 그러면 이러한 기술, 이러한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다른 걸 할 때도 써먹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스트러그 경영하는 거야. Make use of knowledge each individual. 그 임무로 가지고 온 개인의 지식이라는 얘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임무에 대한 지식, 해박한 지식, 전문가니까 지식을 이용해 먹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구성원들이 누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누가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 시간은 걸리고 노력도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 뭐 할수록 더 자주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nowned investor and Charles Hathaway CEO Warren Buffett once said, "You can determine the strength of a business over time by the amount of agony they go through in raising
price, raising prices. 오케이. 그래서 일단 renown 단어 뜻은 오케이. 왜 꾸라지야? 하는 일은 인베스터를 꾸미는데 되어진 거니까 인베스터의 뜻은 오케이. 이 유명한 사람이죠? 왜 유명한데? 예, 잘 알고 있네요. 맞습니까? 어, 그래? 관심 있는 사람이요? 돈을 그렇게 돈이 많은데, 팬버가 올라 있을 때. 아, 그래요? 더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터미네 뜻. 그렇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에고니. 오케이. 그래서 시작했고 끝났죠. 오케이. 그러면 다 됐네요. 오케이. 뭔 소리? 유명한 투자자와 투자자 그리고 버크셔와 헌스의 CEO 워렌 버핏을 함께 말했습니다. 너는 알아챌 수 있다. 그 시간을 지난 그 아 지금 시간을 지나면서 사업에 힘을 알아챌 수 있다. 사업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 뭐에 의해서? 많은 양의 돈을 통해서. 양, 그냥 많은 양이란 없고요. 고통의 양에 의해서. 그때 그 고통을 그 가격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돈을 통해 양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그들이 겪는 그들이 겪게 가격 상승에 있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의 양에 의해서 시간에 걸쳐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사업이 시간이 지나니까 튼튼해진다는 말씀인데 그게 튼튼해지려면 가격이 상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그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그 주식할 때 막 어떤 상품이 가격 올라가는데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데 지금 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업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결정할 수, 판단을 내릴 수가 있대. 뭐에 의해서 그들이 가격을 상승하는 시, 가격이 상승되는 시기에 그들이 겪는 고통의 양에 의해서.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됐어?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가 떨어지지만 그만큼 확 떨어지지 않고 조금만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어떻다는 얘기야? 가격이 올라가도 사고 싶어 하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그 사업은 튼튼한 사업이고 탄탄한 사업이고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 에이 이거 딴 소리지 뭐. 이러면 탄탄하지 않은 거지.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게 뭐 재화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거 아니야. 그럼 아 이건 탄탄하네. 이건 앞으로 비전이 있네. 오케이. Buffett and his partner Charlie realized that as customers form routines around the product, they come to depend upon it and become less price sensitive.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m routines around the product 영어로 뭡니까? 상품의 그냥 대략적인 길을 형성한 대에 대한 얘기 차라리의 버핏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form routine
완전 난리 났죠, 이거. 일단 form routines around the product는 뭐냐? 이거 그대로 하면 뭐를 형성한다? 루틴을 형 계속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뭐 주변에서 어떤 물건 주변에서라는 얘기 이게 뭔 소리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치약을 사러 가면 선호하는 만약에 브랜드가 있다 치자. 뭐 LG 생활 건강에 뭐 주경 뭐 이런 좋아한다. 그럼 가면 그거 사는 거야 계속해서. 이게 루틴. 이런 행위를 보고 루틴이라고. 내가 선호하는 칫솔이 있어. 그럼 안 딴 거 안 보고 나 그거 사. 그럼 칫솔 사, 칫솔 다 떨어졌는데 사야 되겠네. 그럼 뭐 있지만 내 쓰던 거 있지. 이게 폼 루틴란 말이야. 그리고 데이 보면 여기에 데이 컴도 디펜드 어폰 헤트인데 그들이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고 했어. 그럼 당연히 데이는 커스터머즈지. 여기에 from routines around the product는 좀 센스가 있어야지 해석이 되겠죠. 뭐 어떤 뭐 상품 주변에 늘 하던 행동을 형성한다라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선호하는 브랜드가 생기게 된다 됐습니까? 이런 거. 그럼 it도 뭐야? 그들이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는 it은 뭐야? 프로덕트지. 그건 뭔 소리야? 버펙부터 시작해서 해석해 봐야 되겠다.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행위를 형성함에 따라 그 상품에 뭐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가격에 덜 민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아씨 올랐네 근데 이게 좋던데 이거 써야지 됐습니까? 점점 이거 없으면 일본 제품 없으면 뭐 지금 요새 난리 났죠 됐습니까? 아씨 다이소 대체할 데가 없는데 말이죠. 다이소 지금 그 30%는 일본 제품이잖아. 유니클로 막 의존하고 있던 사람도 지금 지금 에어리즘 사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몰래 살까 막 이러고 있지 지금. 그렇습니까? 그럴 텐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The duo have pointed to customers consumer psychology as the rationally behind their famed investment in companies like this candies and Coca-Cola. 예, 그래서 더 듀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point to. 이거. As. 그러니까 point to A as B인 거죠. 그렇죠. A를 B라고 지적하다. 얘가 얘요. 라고 지적질하다. 아, 얘가 얘네. 뭐로서란 뜻이죠, 애즈는. 그 다음에, rational. 그러면 시작했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famed investment. 유명한 투자. 유명한 투자.
오케이. 그럼 다 된 것 같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머핏과 그의 파트너가 뭐를 지목했다? 소비자 심리. 소비자 심리를 지목했다. 뭐로 지목했다? 이유로 지목했다. 그러니까 뭐의 이유입니까? 누가 뭐 하는 이유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또. 그들의 유명한 투자 회사에 대한 시스캔디와 그리고 코카콜라와 같은 회사들. 이유로 해야 돼, 이유. 누가 뭐 하는, 얘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 소비자들이 물건에 뭐하게, 상품에 뭐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상품에 덜, 아니, 좀 가격에 덜 민감해지는 이유로서 뭐를 지목했다? 소비자 심리를 지적했다. 그니까, 이유는 이현대, 어디에 있는 이유, 그들의 유명한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 뭐와 같은 시스캔디스와 코카콜라와 같은 유명한 투자 이면에 숨어 있는 이유. 소비자들이 상품에 의존하게 되고 가격에 덜 민감해지는 이유가 소비자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범위가 넓은 단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컨슈머 사이콜로지가 우리가 소비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구매 행태를 벌리도록 하는지 어떤 짓을 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뻔한 얘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버핏의 뭔 건지 understand that 블라블라블라 대시니까 뭐 주어 동사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냄새 맡으러 가야 됩니다. 이 중 하 엄청 밑에 있는 것도 민간이.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냄새 맡으러 가고요. Companies should diversify their investment. 뭔 소리야? 딱 봐도 답이 안 되죠. 됐습니까? 의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비자가 의존하도록, 아, 이거 없으면 못 사겠어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Quality is valued more than price by consumers. 그래서 뭐? 가치가 있다. 지금 가치가 있다. 가격보다. 가치가 더 가치 있다죠. 품질이 더 가치 있다. 뭐보다? 누구에게서? 소비자에게. 오케이, 가능성이 있죠. 그니까, 아, 품질이 좋으니까 나 이거 써야 되겠어. 가격 뭐 비싸도 나 이거 좋으니까 쓸 거야. 그 다음에, rational decisions are more persuasive than habit. 뭐? 합리적인 여기 본문에 보면은 habit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루틴이죠, 루틴. 그니까? 그니까 이거는 아니죠. 지금 루틴이 강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니까 합리적인 결정이 어떤 습관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을 더 따른다라는 얘기인데 반대되는 얘기 했으니까 택도 없는 거고요. Customers are often easy to lose but hard to regain. 뭐? 소비자들은 종종 쉽게 잃는다 하지만 얻기는 힘들다. 오케이. 그래서 고객을 잃기는 쉽지만 되찾기는 어렵다. 있습니다. 뭐 이거보다는 덜하지만 약간의 가능성이 보이고. Habits give companies great flexibility to increase prices. 그래서 뭐? 습관들은 회사에게 엄청난 유용성을 준다. 유용성? 유연성, 융통성이라는 얘기 뭐야 이거?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준다. 오케이. 투부정서 형용사용 보면서 뭐 할? 가격을 향상시킬. 이것도 가능성이 높죠. 됐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빼박이 되는 겁니까? 아, 예. 내용만 알면 끝이. 야, 이렇게 좁혀놓고, 이런 식으로 X 동그라미 세모로 좁혀놓고, 이씨,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정답률이 높지. 이제, 나, 보고. 이건 몇 번 하여 답이 없어 보이네.
역시 너 읽을 때 for example how 해보면 찾고 있지. 응? For example, in the free-to-play video game business, it is standard practice for game developers to delay asking users to spend money until they have played consistently and habitually. 오케이, 그래서 일단 free-to-play video game business가 뭔데? 공짜로 게임 하는 중에서 오케이, is a free-to-play video game business. 그럼 얘는 뭐하고 얘는 뭐할 건데? 그거를 여기서 중요하고 가두어잖아, 이씨. 와플 보고 있어, 뒤를 봐야지. 그럼 스탠다드 프랙티스는 일반적인 뭐? 그렇죠. 일반적인 표준화된 관행. 늘 애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늘 이렇게 하는 거. 얘들이 늘 하는지 뭐 하는 거? 뭐 하는 게 늘 하는 짓이에요? 딜레이 두잉이죠. 인조이처럼. 그다음에 요거 나왔고 요거 나오죠. 데이에 대한 얘기. 컨슈머. 오케이, 컨슈머 유저즈죠. 가까이 있는 유저즈. 그럼 단어 뜻 consistently. habitually.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됐네. 가주어 진주어도 못 찾고. 오케이, 뭔 소리야. 예를 들어 어느 비즈니스에서는 공짜로 플레이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 사업에서는 누가 뭐 하는 것이, 게임 개발자들이 뭐 하는 거 늦추는 게 표준이다. 늘 하는 짓이다. 뭘 늦춰? 요구하는 거죠. 누구에게? 뭐 하라고? 돈 내놓으라고. 돈을 늦게 받는단 말이야. 소비 이용자들이 뭐 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플레이 할 때까지 돈 내라는 것을 늦추는 게 스탠다드 프랙티스다. 업계 관행이다. 자, 게임 해보세요 하면서 공짜로 준단 말이야. 아, 이제 거기서 몇 시간 프리 플레이 이런 식으로. 하세요. 대신 아이템은 돈 주고 사세요. 이거 딜레이 하는 거다, 딜레이. 일단 하는 거 할게. 이거 재밌네. 공짜 아이템 몇 개 구하니까, 레벨업 되네. 재밌네. 와, 그럼 저 아이템 있으면 막, 뭐 번쩍번쩍한 아이템 들고 다니는 애들 있어. 와, 저거 있으면 졸라 좋겠다. 됐습니까? 조정 당하고 있는 거지, 전부 다. 애들 막 게임 맨날 하고 있고, 아, 아이템 사야 되는데, 이제 안 되고. 아, 이거 아이템 빨이야, 막 이러면서 졸라 속을 부어. 이런 거. 다 조정 당하고 있는 거지. 걔들, 그니까, 뭐야, 게임 업계 쪽에서 걔들은 그냥, 저금통이죠, 그냥. 그래서 맨날 아이템을 나오면 다 이런 전략인 거지. 공짜로 해, 막 이러면서. 제 친구, 웹툰 공사가 이제 한 10개 정도. 게임에 지금 막판을 리뷰에다가 지금 막판을 리뷰에다가 Once the compulsion to play is in place and the desire to progress in the game increases, converting users into playing customers is much easier. Okay, 그래서 once에 대한 얘기. Be in place. 자리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야? 더 디자이어가 죽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그러니까 once가 once A and B고,
일단 A 하고 그리고 또 B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문장이니까 일단 누가 뭐 하고 또 일단 누가 뭐 하면 이라는 구조죠 지금. 그러면 얘는 시작됐고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컴펄션이 뭐, 일단 컴펄션이 뭐 하고 자리를 잡고 또 누가 뭐 하면 디자이어가 인크리즈 하게 되면 이라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뭔 소리야? 일단 플레이하라면 각자 자리를 잡고 충동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게임을 하려고 하는 충동이 자리를 잡고 컴포지션이 인 플레이스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게임 속에서 프로그레스 진행하려고 게임을 계속하려고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왜 이꾸라지야? 음사구물이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는 어쩌라고. 사용자들이 전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게임을 그냥 하고 있는 놈들을 돈 내는 소비자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아, 씨, 졸라 재밌네. 게임 계속 하고 싶은데 아, 돈 내라네. 아, 삭까먹고 삭까먹고. 원스 AMB가 무슨 뜻이 아니고 그냥 원스 주어 동사야. 원스 주어 동사 네가 잘 알고 있다시피 누가 뭐뭐 일단 누가 뭐뭐 하면인데 엔드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누가 뭐뭐 하고 그리고 또 일단 누가 뭐뭐 하면 일단 컴펄션이 자리를 잡고 디자이어가 인크리즈 하게 되면 유저를 페잉 하는 커스터머스로. 얘는 왜 이꾸라지야? 얘가 얘를 꾸며주는데 커스터머가 페이를 해, 페이를 당해. 그니까 능동관계가 ing죠. 그러니까 얘는 ing 지금 뭐 가까운데 두개 보이는데 얘는 동명사고 얘는 현재 분사고 얘가 이거 꾸며주고 이거는 이거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Selling virtual items, extra lives, and special powers is where the real money lies.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이꾸라지야? 오케이. 요거 연결되는 거고. Where에 대한 얘기. The place, not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럼 왜 하필 거기에 부사를 써야 돼? 게임 속에서 라이가 뜻이 뭐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놓여 있다죠. 무슨 거짓말이야 갑자기. 자동사니까 여기 들어있는 더 플레이스가 더 리얼 머니 라이즈 인더 플레이스 해야 될거 아니야. 달고 전체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위치 같은 거 오면 안 되고요. 웨어 써야 된다는 거. 여기 더 플레이스가 그런 회사잖아. 그럼 뭔 소리야? 가상의 저는 가상의 가상의 아이템 팔고 추가적인 생명을 팔고 그리고 특별한 파워를 파는 것이 진짜 돈이 놓여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버추얼의 반대말 보이지? 버추얼의 반대말이 뭐야? 리얼인 거죠. 가짜를 팔고 진짜 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번이 딱 좋아 보이죠. 죽일 것 같잖아요. 이게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관계가 없었네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거꾸로 얘기해서 틀렸고요. 3번을 거꾸로 Habits are more persuasive than rational decisions면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고객을 뭐 잃기는 쉽지만 뭐 얻기는 어렵다는 얘기는 관계없고요. Habits give companies, 뭐 give A에게 B를 준다죠. 회사에게 더큰 유용성을, 아 유연성을 준다. 뭐할 유연성, to increase price, 가격을 상승시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명한 놈인데 renowned investor인데 뭐 버핏을 들고 버핏이 아, you can determine, 너는 확인할 수가 있어. The strength of business. 사업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by the amount of agony 뭐에 의해서 고통의 양에 의해 고통의 양이란 얘기는 가격 올렸더니 수요가 확 떨어지더라 하지 말하는 거죠.
가격을 올렸던, 그러니까 여기 고통의 양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학 고통의 양이 뭐의 뭐를 고통의 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그렇죠 수요가 줄어드는 양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뭐 in raising price 가격을 상승할 때 그들이 겪는 고통의 양, 수요 감소의 양이 팍 떨어지면 이건 망할 사업이네 전망 없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뭐 우리가 뭐 시즈캔디는 잘 모르겠지만 코카콜라는 보면은 뭐 니네 아빠도 코카콜라 중독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야? 요즘은 좀 덜하신가? 아빠요. 네. 아 그래? 아, 종민이 삼촌 같은 경우에 콜라 어딕티브 하죠. 아 콜라 어딨어 콜라 콜라 좀 마시자. 저도 옛날에 그랬고 어릴 때 그때 콜라만 많이 안 먹었어도 너보다 키가 컸을 텐데. 우와. 우리가 콜라 얼마 좋아하는데 탄산물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보다 애가 비비리하고 맨날 허리 아파하고 비시비시 거리잖아. 맨날 석탄 먹어서 이러고 만지고 안 불러봐도 너도 허리 안 좋지 않나? 어 왜?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realized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누가 뭐함에 따라 커스터머가 form habits around the habit, around the product. 어떤 상품에 습관을 형성하게 될수록, 됨에 따라 그들은 come to depend on, addictive. They come to be addictive. 그 말이야. addictive. 어떤, addicted 참, 어떤 중독당한 말이야. and become less price sensitive. 마약 같은 거 가격 엄청 불러도 뭐, 중독된 놈들 얼마, 돈 많으면 내가 얼마를 주더라도 살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약이 장사가 되는 거죠. But the duo have a pointed to. 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Customer psychology 때문이야. 소비 심리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소비 심리는 바로 뭐다? 이 사람들이 뭐 하고 나면, 중독되고 나면, addicted 되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의 form routine, form habits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하려고 하는 desire가 뭐를 reasonable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나쁜 놈이죠, 부패. 그러니까 그래서 소비자를 다 중독시켜. 오케이. 그래서 더 뭐 했다. 뭐로써 이유로써.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이유 요렇게 되는 이유라는 걸 찾아낸다. 요게 이유라고 했는데 rational of becoming depend upon it and becoming less price sensitive라는 것도 지켜줘야 되겠고요. 그들의 뭐에 뒤에 숨어 있는 이유, 그들의 유명한 투자 뒤에 숨어 있는 이유로서 소비자 심리를 수용했다. 어느 회사에 뭐 이거 뭐 중독성 있는 캔디겠죠. 중독성 있는 음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이해했냐면 habits give companies more greater flexibility to increase prices. 예를 들어 free to play video game is 다 공짜로 해봐 공짜야. 그니까 뭐 그 배틀그라운드도 공, 아 배틀그라운드 돈 내야 되는구나. 베타 아 베타를 엄청 오래 했잖아요. 몰랐나요? 돈 안 내고 베타 테스트 한다는 이유로 아, 써보세요. 우리 게임 쪽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개선할 테니까 일단 정식 오픈하기 전에 막 쓰세요. 그래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베타 테스트 한 것 같아요. 애들 이미 중독됐죠. 그렇습니까? It is a standard practice. 저 표준화된 짓거리야. 누가 뭐 하는 거? Game developer delay asking users to pay money. 돈 내라고 요청하는 것을 늦추는 게 until they have played constantly. 그러니까 until they become addicted죠. 중독될 때까지. 그래서 중독되면 뭐가 생겨? 막 충동과 욕구가 생기죠. Compulsion과 desire가 생기는 거죠. 자리를 잡다란 표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또, 뭐 게임을 계속 진행하려는 욕망이 증가하게 되면, 일단 이런 일이 생기, 아, 끝났네. 잡은 물고기네. 그러니까 돈, 이제 얘들한테 돈만 솔솔 빼먹으면 된다.
Converting users into paying customers is much easier. Selling virtual. Get real money. 맞습니까? 다음에 핵심이 고등학교 2학년 읽기가 되니까 더 재밌다 읽기가. 읽기 내용이 더 재밌지 않냐? 가끔 가다 상관 없어요. 진짜 버리고 싶어요. We live in an age of opportunity. 뭔 소리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태어나서 아빠가 농부면 나도 거의 100% 농부겠죠. 그렇죠? 아빠가 귀족이면 나도 100% 귀족이겠죠.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생각 안 하죠. 근데 지금은 기회의 시대라는 게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If you got ambition, drive, and smart, you can rise to the top of your chosen profession. 과연 그런가? 아빠가 조국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Regardless of where you started out. 오케이. 그래서 드라이브에 대한 얘기. 디자이어와 같은 말이죠. 네, 욕구, 욕망. 오케이. 초즈는 왜 이꾸라지야? 얘가 이걸 하는데,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직업이 선택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regardless of 불구하고 아니고 뭐뭐에 상관없이 where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왜 네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에 상관없이.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우리는 기회 시대 살고 있다. 만약이다. 명예. 명예? 야망. 야망. 욕망. 욕망 그리고 지능을 담고 있다면 너는 올라갈 수 있다. 네가 선택한 직업에 꼭대기로 그 네가 어디서 출발할지 상관없이. 오케이. 그러니까 벗이 떴네요. But with this opportunity comes responsibilit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comes에 대한 얘기. 오케이. 여기에 이 문장의 특징 도치죠. 그럼 도치 안 된 걸로 해석하면 더 낫죠. 도치 안 된 문장은 뭐? 아, 기회는 책임 있다는 말. 아니죠. 도치 안 된 문장이 뭐야? Responsibility comes with this opportunity니까 책임이 이러한 기회와 함께 온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회가 있는 만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과를 선택하냐 문과를 선택하냐에 따른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저러고 있는 거죠. Companies today aren't managing their knowledge workers' careers. Okay, 그래서 뭔 소리? 뭐 특별한 단어 없죠? 회사들은 오늘날 관리자들과 그들의 지식 워커스 커리어. Okay,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 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머뭇거릴 필요 없고요. 뭐 하여튼 지식이고 노동자고 뭐야 그 커리어야 있습니까? 쌓아놓은 뭐 그런거죠. 어떤 그냥 하나에 다니면 their 명사 그냥 their careers 그냥 their careers 됐습니까? Rather we must each be our own chef chief executive officer. 오케이.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최고 경영자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컴파리를 시작해서 여기에 내용을 한번 레더를 통해서 결국 한 문장처럼 작동하고 있으니까 뭔 소리냐 하면 정리해주고 가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컴퍼니스부터 오피스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회사들은 이날 일반 직장인들의 논리적 워커스 커리어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무슨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커리어 신경 안 써주니까 우리가 관리해줘야 된다. 우리가 나서서 커리어를 관리해줘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뭐가 돼갖고 사장이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we must manage ourselves 이 말이죠. our careers 해야 되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simply put, it's up to you to keep yourself engaged and productive during a work life. 오케이. 그 simply put 간단히 말해서 그렇죠. 푸시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한 얘기 가져오죠. 오케이.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 그렇죠. 그러면 네가 인게이지를 당하는 거죠. 네가 개입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절에는 인게이지 팁의 어떤 자의 어떤 역할하는 건 인게이지라고 프로덕티브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됐으니까 뭔 소리? 너에게 너 스스로를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engaged 네가 어떤 일에 계속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떤 일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아주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이 될 수 있는 건 다 네 하기 나름이다. 그렇습니까? 네가 일을 하는 동안이죠. 주를 work life니까. Okay, to do all of these things well, you will need to blank. 맞습니까? 그래서 these things 이런 그러니까 스스로 keeping yourself engaged and productive during a work life를 잘하는 이것을 이러한 일 그러니까 네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잘 하기 위하여 너는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의 커리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방법을 쭉 얘기할 거니까 뒤를 보고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으면서 방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의문문으로 시작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제공글입니다. What I, 뭔가, 커리어, 네가 스스로 네 커리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이걸 통해서 캐치하면 되겠죠. What are your most valuable strength and most dangerous weakness? 뭘 가장 가치 있는 힘은? 장점. 장점과 그리고 가장 위험한 약점은 결국 너 스스로를 뭐 해라? 파악해라. 라는 얘기죠. 그렇죠. Self, 그렇죠. 그렇죠. self awareness 하란 말이죠.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냄새 이거 한 문장 읽어봤으니까 냄새 충분히 맡았는데 follow your company philosophy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하라. 그러니까 뭐야 이거 순환 양이 되란 얘기죠. Make substantial profits for the company. 그래서 substantial, sustainable. 오케이.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니까 회사에 몸 바쳐서 회사가 이득을 많이 보도록 이윤을 많이 남기도록 만들어라 아니죠. 지금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란 얘기를 했는데요. Cultivate a deep understanding of yourself네요. 뭐. 그러니까 cultivate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발달시키는 거죠. develop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발달시켜라. Stay on good terms with your coworkers. Good terms. 좋은 조건들을 유지해라. 여기서 good relationships 이 말인 거죠. 맞습니까? 동료들이랑 잘 지내라. Provide yourself 뭐 나왔죠 이거. 맞습니까? 여기에는 whom이 오고. 여기에는 what이 오죠. which is then.
We reward for your efforts. 그래서 뭐하라? 너 자신에게 주라죠. 뭘 주랍니까? 그렇죠. 보상을 주라죠.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냄새가 너 자신을 지금 너 셀프 어웨어니스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가장 좋죠. 벌써. 네, 맞아요. 그렇습니까? Equally important. 그러니까 또 다른 솔루션을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똑같이 중요한 것은 How do you learn and work with others? 그래서 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네가 어떤 식으로 배우고 또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해하는, 이것도 자기 자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바라는 얘기입니다. What are your most deeply held values? 오케이, 이거 헬즈에 대한 얘기. 왜 이꼬라지야? 가장 깊게 뭐 홀드로부터 왔는데. 그럼 두 번째는 아니고 세 번째. 세 번째고. 같이 우리 전문가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가장 깊이 붙들고 있는 가치는 뭐냐? 최우선시하는 가치는 뭐냐 이 말입니다. What are your most deeply? 그다음에 the implication is clear. Implication 원형 말고 또 implication 적용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영향, 그 다음에 함축, 암시. 여기서는 암시 쪽일 것 같은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렇게 품고 있는 거. The implication is clear. Only when you operate from a combination of your strength and self-knowledge can you achieve true and lasting excellence. Okay, 그래서 Okay. 그래서 보자. 어, can you achieve? 아니, 뭔 소린지 가야 되겠다. 뭔 소리야? 그래. 어, 네가 너의 장점들과 자기 이해로 이해의 정말로 성공한 것을 이룰 수 있다. 오케이. 뭔 소리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Can you achieve true and lasting excellence?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아닌데요. True and lasting excellence인데요. True and lasting excellence. 진정돼, 그러니까 진짜이고 그리고 지속되는 우월성 이런 얘기죠. 이거 뭐예요 이거? 오직 이러할 때만이다 이거. 요렇게 잘리잖아. 그러니까 부정어에 도치야 이거. 왜? 그러니까 도치 안된 걸로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you can achieve true and lasting excellence only when you operate from a combination of your strength and of self knowledge. 이렇게. 내 안에 낙 있다 그러는 겁니다. 오직 이럴 때만, 딴 때 말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오직 네가 너의 뭐, 뭐와 뭐가 합쳐진 것에, 뭐 이런 얘기는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할 때라는 얘기인 거죠. 너의 장점과 그리고 네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알고 있는 것에 합쳐서, 합쳐서 이 두 가지, 너의 장점과 너의 장점,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아, 난 이런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조합해서 했는 것부터, 이런 걸 바탕으로 네가 일을 할 때에만 너는 진정된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월함을 얻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셀프 나우니지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기회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버지 누구니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기회가 있잖아. 어?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글쎄다. 그래서 야망이 있고 욕구가 있고 어떤 지적 능력이 있으면 너는 네가 선택한 너의 선택된 직업군에서 탑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네가 어디에 시작했냐. 그러나 뭐 책임이 함께 온다. 그러한 기회와 함께. 그래서 책임이 기회와 함께 온다라고 해놓고 이제 책임이 기회와 함께 온다는 얘기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널 위해서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문장이죠. Conference today aren't managing your knowledge workers' careers. 라기보다는 we must be our own chef, chief CEO죠. 이거 앞글 짰다면 CEO가 돼야 된다. 네가 네 스스로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한테 달려있어. 네가 계속 뭔가 몰두해 있고 그다음에 프로덕티브하게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은 그래서 저 이렇게 저 네가 일을 잘하게 모든 이러한 일들이 잘되게 하려면 you need to cultivate a deep understanding. 네 자신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악하는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What are your most valuable strengths and most dangerous? 그러니까 valuable, dangerous, 뭐 또 strength, weakness 서로 반대인 거죠. 소중한 장점, 위험한 또는 취약한 약점. 또 다른 질문은 뭐냐? How do you learn and how do you work with others?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활동하니? What are your most deeply held? 네가 가장 깊숙 아주 세게라 뜻이겠죠. 세게 붙들고 있는 가치는 뭐냐? The implication is clear. 그러니까 그 의미 또는 함이 품어 있는 뜻.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 이런 뜻을 쓰인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의 의미는 명확하다.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는 이거를 하라는 얘기인 거지. 명확하다. 그래서 네가 오직 strength와 self knowledge를 바탕으로 operate 할 때만 you can achieve true and lasting excellence. 진정한 너의 어떤 우월한 능력이 되게 될 거야. 그래서 문장 3이 In order to succeed, a work of art must blank.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술작품이 어때야만 합니다만 But this requirement is not about the nature of art so much as about the nature of the human perceptive apparatus. 오케이. 그래서 This requirement.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but부터 가봅시다.
뭐 단어는 뭐 perceptive apparatus가 뭔데? 뭐? 제가 그나마 사는 단어들을 좋아했을 때 그만 예. 무슨 말인지 잘 자, 그러니까 누가 뭐 하기 위해서는 예술 작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술 작품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예술 작품 뭐뭐 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요구 조건은 그러니까 누가 뭐 하기 위한 work of art가 succeed 하기 위한 요구 조건은 뭐가 아니라 미술의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술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는 아니라 난 나왔으니까 벗 어디 없나?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만큼이나 대한 것은 아니다. 뭐만큼에 대한 것은 아니다. 사람의 그 통찰력 있는 기관에 대한 문제. 통찰력이 뭐? 오케이 인지 기관. 인간의 인지기관의 본질적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뭔 얘기하는 거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술 작품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예술 작품이 훌륭하면 되겠지. 모나리자 같은 훌륭한 예술 작품이 엄청나게 성공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 모나리자와 같은 예술 작품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유는 모나리자라는 작품 자체가 엄청나게 훌륭해서가 또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그걸 인지하잖아. 그러니까 이 시각을 통해서 어떻게 인지하느냐, 저 그림이 어떻게 느껴져, 어떻게 우리가 뭐 하느냐,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뭐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 뭐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뭐내 스스로가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 잘하는구나라고 알아채야 될거 아니야. 아, 저, 쟤 봐라, 뭐지, 뭐 보니까 막 일부러 막, 뭐, 세형이 막 일부러 선생님 보일 때만 탁 갖고 쓰레기 막 줍고 막, 교사실에 막 침 맞고 막 뱉고 댕기다가 그러면 와, 선생님들이 막 인정해주냐, 아, 쟤 형이 착한 애다,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뭐 했기 때문에, 퍼시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without sufficient science. 일단 뭔 뜻이야? 그러니까 뭐 예술 작품 졸라 잘 만들었는데 요만해서 안 보여. 맞습니까? 그럼 위대한 작품인지 뭔지 알게 뭐야. 그 얘기하는 거죠. No object can be perceived as having parts that can be arranged in a pattern.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술 작품의 조건 중에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arranged in pattern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아 미적인 어떤 뭐잘 배열된 패턴, 몬드리안의 어떤 그림. 뭐, 검은 줄막 꺼놓고, 뭐 빨강, 파랑, 초록 막 해놓고, 예술 작품이다, 막 이런 거. 근데 그걸 막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여.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뭐, 충분한 크기, 아니, 적당한, 충분한 크기, enough size 없이는 그 어떤 물체도 모델 수가 없다, 인지될 수가 없다. 뭐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떤 부분, 어떤 패턴으로 정렬되어 있는가? 예술적인 어떤 미적인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뜻인 거야.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될 수 없다. 또는 perceptible structure. 또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 perceptible structure 뭐예요? 일단 뜻은 인지 가능, 감지할 수 있는 구조. 또 예술적인 작품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뭐, 감지할 수 있는 구조, 석가탑, 다보탑, 비율이 참, 뭐, 좋다, 뭐, 황금 비율이다, 이런 것들 다, 뭐안 보여. 석가탑 있는 거 해서 안 보여.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예술작,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뭔가가 널리 알려주려고 그러면, 눈에 띄야! 널리 알려주지. 지가 뭐, 아무리 가치가 있고, 훌륭해도. 이 세상에 막, 아무,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졸라 착한 짓막 하고 살아. 맨날 길거리에 떨어지는 쓰레기 막 죽고. 이상한 짓이잖아.
좀 이상해. 뭐 나온다밖에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지. 그러니까 a lion or a shark therefore can be beautiful because they're part or form or meaningful well structured whole.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 뭐야 사자나 상어가 그러므로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왜 아름다울 수 있다? 이 뭐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잘 구성된 전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 flea however cannot be beautiful. 그러나 벼룩은 아름다울 수가 없대. 벼룩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 작은 거 갑자기 얘기했잖아. 눈에 안 띄어. 됐습니까? 뭐 벼룩이 봤더니 한 뭐 강아지만의 어이씨 이쁘네 막 이럴 수가 있던데. Not because it is tripling or disagreeable animal, but because it is too small to meet it for the unaided eye. Unaided eye가 bear eye라고도 하죠. Bear eye. B-A-R-E. 그러니까 bear 아무것도 없는 B-A-R-E. 나안이라고 하죠. 나안. To perceive parts that are arranged meaningfully. 그러나 뭐 그런데 벼룩은 뭐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뭐 때문이 아니라 그 녀석이 어떻거나 어떤 동물이라서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이야 벼룩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너무 무모해서 to perceive 한데 못한데 투투용법인 거죠. 너무 작아서 이거 의미상에 주어져. 누가 뭐 하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도움을 받지 않는 눈, 뭐 현미경, 망원경 이런 거 없는 거 현미경이겠죠. 현미경 없는 눈으로서 뭐 하기에 어떤 벼룩의 어떤 여러 가지 파츠들을 뭐 하기에는 인식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이다.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파츠는 파츠인데 어떤 의미 있게 그죠. 의미 있게 벼룩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막 다리도 폴짝폴짝 잘 뛰게 막 뒷다리 엄청 발달돼 있고 막 입은 피 잘 빨게 쫙 뾰족하게 쫙 멋지게 생겼어. 그니까 내 이 주둥이를 봐. 피 잘 빨게 생겼지. 아름답지 않니? 내 뒷다리를 봐. 내 몸에 뭐 20배인가요? 뛸 수 있는 엄청난 근육질 다리야. 아름답지 않아? 눈에 안 보여. 일단 무서워. 그니까 A speck cannot possibly by itself be beautiful. 그래서 speck이 뭐예요? 뭐라고? 작은 얼루. 오케이. 작은 어류. 그래서 좀 뭐 할 것 같지 않다. by itself에 대한 얘기. by itself가 of itself냐? 혼자서 좀 혼자서. alone. 작은 얼룩은 혼자서는 뭐 할 것 같지가 않다. 아름다울 것 같지가 않다. Beauty is only possible. 미가 오직 가능하다. Where an object has visible parts. 물체가 뭘 가지고 있을 때만?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A work of art must. 그러니까 work of art 뭐 해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은 보여야만 한다겠죠. 줄이면. 그렇습니까? 예술작품이 성공하기 위해서 예술작품 보여야만 되는데 보여야만 되는 이유는 보이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예술작품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인간의 감각기관이 뭐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The material size of arouse of viewer's desire. 이거는 arouse에 대한 얘기. 일으키는 거죠? 오케이. 뭐를 일으킨대? 감상자의 욕구를 일으켜야 된다? 아니죠. Beyond human perceptions. 뭘 넘어서야 된대? 인지 범위를 벗어나야만 한다. 인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Material size of the subject. 뭐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만들었으면 꼭 사람이랑 똑같은 사이즈라야만 된다. 실물 1대1 모델이라야만 된다. Be above a certain minimum size. 뭘 넘어 특정한 최소 크기는 넘어서야만 한다.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Be an expression of traditional values. 뭐라야 된다? 전통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라야 된다. 옳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틀렸어요? 첫 문장이 좀 어려웠어요. 뭐 때문에 어렵냐면은 요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nature of human perspective of human artists. 단어 뜻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배열해서 말이 되게 해서 어떻게든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문제죠. 저 perceptive apparatus가 제일 큰 걸림돌이었을 것 같네요. 근데 그 내가 하는 미니트는 9분밖에 없는데 미니트 짧은 시간 wait a minute 이 1분만 기다려가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 짧은 시간 작은 시간 기다려 이 말이잖아.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글 자체는 앞부분 빼고는 뒷부분은 쭉 쉬운데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맞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케이.